지난 이야기. 동키즈 세 번째 싱글 앨범 아름다워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이걸 보고 있는 아리들. 아름다워. 지금 이제 저희 아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 메이크업 수정을 하고 은민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고 아까 리허설 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겠죠? 오늘도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됐던 첫 번째 팬미팅 현장. 무엇이든지 처음은 항상 긴장되기 마련이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렵게 팬미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팬미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동혁 울어요? 시간 내서 팬미팅에 와주신 우리 아리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재질문하겠습니다. 동키즈 멤버들이 서로 생각하기에 패셔니스타 순위를 한번 자기 우리끼리 매겨봅시다. 자, 먼저 5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 경일이요. 왜 나만 또 몰라? 뭔데? 나만 들리는 거였어? 자, 5위 누구라고요? 5위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왜 저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옆에서 이렇게 네. 저격을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순위 그럼 2위 나한번 이제 2위? 2위 아마 원대형일 거 같아요. 네, 2위 원대형이고 1위가 진짜 그냥 넘사벽이죠. 넘사벽이다. 네, 제 차이. 1위 성함 한마디 짧게. 제가 사실 아 부끄럽네요. 왜 평소에 자신감 넘치더니 이럴 때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동키즈가 뽑은 패셔니스타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박재찬이었습니다. 아, 아이들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오. 네, 이거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좀 심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리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힘이 들어도 그냥 힘들어도 된다. 하지만 무너지지 마라 이거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진짜 정말 진심으로 힘이 됐어요. 응원의 박수 주십시오. 아리들, 저 경윤이도 동키즈도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게요. 진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이때 그 나타나는 지팡이를 했었거든요. 네. 아, 맞아. 근데 그게 위팽 활동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마오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동키스틱으로 됐죠 그게. 이제 그걸 그대로 무대에 썼죠. 진짜. 맞아요.
음악이 딱 나왔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음악 방송을 못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죠. 자 이제 어느덧 공연이 또 왔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1부 때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고 2부 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뵀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Bring the way I'm the world. Yeah. 아름다워 음악방송 첫주 비하인드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